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굵직굵직한 해외 네. 변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늦게 발표됐죠. 네.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얘네들은, 얘네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중국은 이렇게 뜸들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4월 수출입 데이터가 엉망진창 나온 거 확인한 게 금요일이었고요. 물가지표 데이터가 목표치의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뭐, 몇 시간 생각도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 바로 준비된 부양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뭐 야호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좀 쫓기고 있는 증시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잠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차를 타고 엑셀을 밟고 막 가고 있다. 근데 방향을 틀어야 될것 같다. 그럼 유턴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엑셀을 막 밟고 있는 상태에서 차를 핸들을 확 꺾어버리면은 그때 어떻게 되죠? 차가 확 나가죠. 그쵸. 차가 뒤집어질 수 있죠. 그러면은 핸들 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브레이크를 그렇죠. 밟아서 차를 속도를 줄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유턴을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외국인의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급표 보면서, 뭐좀 답답하다. 뭐저 정도 봤으면은 뭐 대규모 매수세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도세 한번 보시죠. 매도세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단 시간 심리적으로 닫힌, 이 지수대를 좀 어루만지고 나서 반전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제가 방향성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흔들린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연속성을 띠게 되면은 좀 우려되긴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금리 인하 발표가 뭐 정작 중국에서는 오늘 별다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가뜩이나 쫓기고 있는 타이밍에서 좀숨쉴수 있는 구멍을 제공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미국 얘기도 안할 수는 그렇죠. 없죠. 미국 얘기 한번 해보죠. 차트 보시면은요, 3월 달에 우리가 고용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에 4월 데이터 보면서 역시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한파 본격적으로 풀리고 나서 고용 데이터가 잘 나와요. 실업률 데이터 5.4% 나왔는데요, 08년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뭐 구직 포기자가 많아지면서 참여 데이터가 떨어진 거고, 거기에서 실업률 데이터니까 이거 내부로 들어가서 U6 데이터 보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 그 금리 인상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과 고용이고, 이 고용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U3 실업률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야, 이게 6월 금리 인상은 좀 빠르다라는 인식이 많고, 20만 명 이상을 계속 찍어주는 거 보니까 9월에서 더 뒤로는 못 미루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 값도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끼리라도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해요. 이거 네. 올해는 금리 인상 빠르다, 뭐 내년에 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솔직히 좀 데이터로 봤을 때 증명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여줬었던 각국의 국채 수익률이 모두 다 틀어 올리는 모습이 글로벌 트렌드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 금리가 하단부에 근접했다라는 트렌드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금리 인하 값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중국 시장 별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쪽이 어딥니까? 중국의 소비 관련 섹터들. 아, 그렇죠. 중국이 금리를 내렸구나. 그러면은 중국의 소비 관련 주들이 뭐 한번 올라야지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다가 무리하게 많은 비중을 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쫓기는 구간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 카드가 우리 시장 지수한테는 영향을 미쳤고, 오늘 수급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반대 방향으로 엑셀을 밟겠다라는 시그널을 아직은 못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후반장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의 수급표에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음봉 처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시황에 녹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는 뭐 일부 종목이라든지 지수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언정 큰 터닝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도움은 받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유턴을 돌려야 되는데 엑셀만 계속
외국인들이 지난주 후반까지만 봐도 엑셀만 받고 네. 있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다시 유턴을 돌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틀어올리는 이슈는 제공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순매도 규모는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외국인들 수급 긍정적이면은 갭상승의 양봉. 네. 사실 갭상승의 양봉이라는 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 폭이 워낙 컸었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가능성, 뭐 내일 시장에서의 가능성. 지난주 후반부까지 보여줬었던 위축됐던 투자 심리에서의 터닝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네. 가장 굵직한 돈이죠. 미국 내부의 돈에서 미국 본토에 투자되는 주식형 펀드는 계속 유출이에요. 반대로 해외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는 계속 유입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외부로 나오는 돈이거든요. 그럼 여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원엔 재정환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합니다만 이 엔화에 대한 쇼포지션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엔달러 약세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추가적인 엔달러 약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거장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고 달러의 투기적 포지션이 막 쌓이고 있던 상태에서 최근에 머리를 숙였으니까 이 부분도 나쁘진 않을 거고. 그래서 밑에 자막 나가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 수급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변동성 부분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네. 선물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선물이 지난주에도 제가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 급감하는 타이밍에서 지수가 한 번씩 크게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꺾여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만진 것 같다. 심리적으로 좀 다친 것 같다. 근데 이 심리를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푸콜레이셔라 그러죠. 콜옵션 대비해서 풋옵션에 얼마만큼 배팅돼 있느냐라는 건데 풋은 빠지면 먹는 거고 콜은 오르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풋 비율이 120%, 20% 정도 많다는 겁니다. 네. 하방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시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발상, 역발상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빠지는 타이밍에서는 또 한없이 빠질 것처럼 보이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풋 쪽으로 많이 쏠려 있던 타이밍에서 중국의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고 나니까 조금 하락 속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선물 부분에서의 선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우리도 단기적으로 빠진 폭이 있으니까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오늘은 갭상승의 양봉이 좀 어려운 뭐 국면이고 네.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아직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역시 외국인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또 선물 쪽에서 또 600계약 넘게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물 쪽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외국인들의 선물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1,000계약. 뭐 사실 제가 이날 방송에 나와서 경계경보 울린 것 같습니다. 6일, 네. 예. 그리고 다음날 나와서 연속성 뛰면은 공수경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정말 고맙게도 매도가 멈췄어요. 다행이에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600계약 정도 매도가 나가고 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긴 문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차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시가총액 상위단에 대해서 매수를 급격하게 위축시켜버리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기관들은 매도는 여전해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예전엔 이렇게 하루에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을 때도 시장 탄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둔화되고 기관들의 매도는 여전하다 보니까 시가 상위가 버텨낼래야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주 후반장에 반응을 미쳤고 오늘장에서도 뭐 일부 종목들 쪽으로는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중소형주들 뭐 이렇게 다시 뛰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이 금리 인하하니까 중국의 소비 관련주들이 또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시점이 틀리는 거지 방향성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부분들 여기가 닷컴버블이죠. 닷컴버블 때 성장주가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치주는 죽었죠.
그리고 닷컴 버블이 딱 터지고 나서 반전이 나오죠. 그리고 07년도에 굴뚝주들 날아갈 때 성장주들이 죽어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릴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네. 시점에 논란이 있을 뿐이지 방향성적인 면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시점이 아닐지라도 조금 더 괴리가 벌어진다. 가치주가 조금 더 죽는다. 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반전을 보일 주식과 반락을 보일 주식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이쪽 주식만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쪽 류의 주식들 쪽에서는 분석의 툴을 넘어 분석의 한계를 넘어가 있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 능력 바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시점입니다만 이쪽에 집중되고 있는 일부만큼이라도 이 밑을 쳐다볼 수 있는 시점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표가 위축되면서 이쪽에 다시 한번 뭐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수급도 없고 변하지 않는 시세도 없습니다. 양쪽에 좀 균형 잡힌 시격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시장을 봐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 며칠 또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서 외국인들의 뭐 비차익 수급을 주신 것을 보더라도 외국인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비중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는 주식들만 예. 내가 기가 막히게 꼭지에 잘 팔고 나오겠다라는 예. 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야 충분히 매매하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럴 자신 없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럴 자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뛰는 종목들만 쳐다봐서는 안 될 시점이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달리는 말도 힘든 시점이고 서 있는 말도 힘든 시점입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어느 쪽 말에 더 어울리냐, 내 투자 성향이 어느 쪽 말에 더 어울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고 꺾이지 않을 거다, 뭐 계속 빠질 거다 이런 식의 논리만 좀 조심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장용혁 팀장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이기도 합니다. 개별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간판 기업이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들어와서 주식 사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는 주식 삼성전자. 그렇죠. 제일 먼저 팔기 시작하는 주식 삼성전자. 지금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 좀만 더 주가가 더 오르면 이건희 회장님보다 더 부자가 돼요. 네.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들이 뭐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누가 장담하냐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고 원달러가 계속해서 빠진다라는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만 오늘도 원달러가 장 초반 약하다가 플러스 반전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자동차 주식들도 이거 안 돼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하고 최근에 얘기해 보면 현대차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 안 사. 뭐 올라봐야 10% 안 먹고 마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냐? 시장에서 이 수익률 게임하는 종목들이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런 게임들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반전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뭐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SK하이닉스든 뭐 LG디프리든 뭐 많은 종목들이 시장과 상관없이 놀고 있거든요. 네. 올라도 빠지고 빠져도 빠진다란 말이죠. 그래서 빠지는 것에 익숙해 있을 때 반전을 보이는 시점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뭐 관심 종목에서 싹 다 빼버릴 게 아니고 움직이는 시점을 잘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뛰는 말보다는 지금 이런 류의 종목들을 잘 관찰하고 내가 올라탈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